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정말 아쉽게도 이번 달 8월달밖에 가입이 안 돼요. 안 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나중에 미래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면 당연히 어린이들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보험이 30세, 35세, 지금 현재는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특정 회사 한두 군데 빼놓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 성인 통합보험에 비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측면. 왜냐면 어린이 보험은 성인 통합보험보다 아무래도 손해율이 적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이든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를 같은 보장금액을 넣어두어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납입 면제예요. 자, 납입 면제에서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암 진단 시 납입 면제 동일해요.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 시 예전에 어린이 보험이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됐는데요. 성인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둘 다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늉량,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가 아닌 아무래도 납입을 대체해줘서 절반 이상 보험회사가 납입을 대체해서 납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뇌졸증과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아무래도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질병코드 6가지만 보장이 되는 반면에 뇌혈관, 그리고 혈성심장질환은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보험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인보험은 후유장애 시에 8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반면에 어린이보험은 상해 질병 후유장애 시에 50%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납입 면제 부분도 어린이보험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이보험이 선택 특약이나 혹은 보장 한도가 더 높게 구성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는 합성어죠. 어른이보험은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연기가 티났나요? 9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 사항에 따라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월달부터 여러가지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8월달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저 보호망도 24시간 부철주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해서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 연주병은요, 어린이보험, 잘가 15세 이상 어른분들 절대 가입 못해요. 전설이 될 보호입니다.